잔이 A랑 잔이 B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저희가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나온 어떤 하나의 의혹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궁금증인데 네. 잔이 A잖아요. 네, 잔이 A가 52년생이란 말이에요. 52년생 그룹 더 스티치의 멤버 잔이 A인데 쟈니 비 구드가 나온 해가 52년인가? 아니 52년은 아니고 쟈니 비 구드가 나온 게 58년 58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시기인데 쟈니 비 구드를 혹시 그 이제 척베리가 쓸 때 쟈니 A라는 사람을 아 근데 쟈니 A라는 사람 유명할 수가 없잖아요. 7살인데 모르지. 이름도 이미 쟈니 A가 아니었겠지 아직. 근데 그 쟈니 비 굿이 척베리가 만든 노래가 아니라 마티 맥플라이가 만든 노래라니까. 아, 야, 그렇군요. 네, 드로리안 타고 가가지고. 아, 네. 아, 그러면 그렇다면, 네, 그렇죠. 이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쟈니 비 굿가 그때 거기 나왔을 때 이 네. 진짜 그걸 보면서 저희 진짠가 막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네 백투더퓨처의 명장면 중에 하나죠.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한테 춤 가르친 사람은 포레스트 검프죠. 예, 아, 그렇죠. 네. 그 진짜 같아 다. 예, 다 어떻게든 맞췄어. 어떻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잔이 A와 잔이 B가 혹시나 우리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으나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접점이 없다로 예. 결론을 냈는데 혹시나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나온 이제 추가적인 의혹. 쟈니 씨는 없느냐? 쟈니 씨. 네, 쟈니 씨는 없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쟈니라는 미국인을 부르면 다 쟈니 씨라고. 쟈니 씨라고 부르지 않겠나? 쟈니 씨 전화 왔습니다. 네, 그렇죠. 쟈니상 네. 이런 네. 거죠. 네. 쟈니 A, 쟈니 B, 쟈니 C, 쟈니상까지 쟈니 A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나왔는데요. 그런 존은 F도 있어요. 존 F 케네디 뭐라고. 그렇죠. 네. 존 F도 있네요. 네. 존 F. 거기까지 다 있는 거 아니야? 잔이 F, 잔이 B, 잔이 G, 잔이 D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잔이 Y 이런 건 없겠죠? 잔이 윤이 있잖아요. 아이씨, 딱 있네. 잔이 윤이 있죠. 네.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인 잔이 A, 네, 잔이 A 커스텀 아웃핏입니다. 근데 잔이 B 구두를 듣고 잔이 A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름을 바꿨을 거야 아마. 그렇죠. 잔이 A가 이제 자라면서 잔이 B 구두라는 노래에 심취를 해서 자기... 그렇다면 나는 잔이 C로 가긴 좀 그렇고 그거, 예. 잔이 A로 A로 하겠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내가 굿인지 배드인지는 이제 예. 뒤에 후세 사람들이 예. 정해주겠지 예. 뭐 이런 예.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게 딱 좀 잔이 B 구두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네. 느낌이 좀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런 척하는 느낌의 네. 네.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게 좀 야마하 같기도 하고요. 네. 야, 이거. 아주 아주 그런 척을 한다고 해서 척 베리 이제 아, 이런. 아, 척척. 예. 너 척 좀 그만해. 그만해. 네, 오늘 인트로 개소리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쟈니 A 커스텀 아웃핏을 리뷰를 해볼 건데 106만 4천 원. 지금 두 대 앞서 했던 모델들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일단 에피폰에서 100만 원이 넘어간다라는 거는 에피폰에 숨겨진 명기일 가능성이 높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좋은 기타들이 많죠. 네, 탑에 3플라이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가 올라가 있고요.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쟈니 A 커스텀 라운디드 넥 프로파일 네, 네 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름은 멋있지만 그냥 평범합니다. 네, 그냥 넥이에요. 네, 에보니 네, 에보니 지판이고요. 머신 헤드는 디럭스 튤립 버튼 네, 18:1 네. 디럭스라고 써 있어서 디럭스예요. 네, 1.687인치의 너트너비 네. 가지고 있고요. 22 미디엄 프렛입니다. 25.5인치 이건 스케일 길이가 좀 길어요. 네. 보통 다 24.75 628이 나오는데 얘는 648입니다 픽업은 57 클래식이에요. 깁슨 USA 네. 57 클래식 여기서 가격이 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걸 뭐라 그러죠? 코일 탭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여기다는 픽업이 미제입니다라고 써갖고 아, 친절하게 네, 픽업이 미제입니다. 네, 투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튜너매틱, 빅스비, 네, B70 비브라토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격대를 올리는 그런 스펙들이 좀 있어, 약간 여기서 예, 좀 보이죠. 네. 네. 신체 검사를 바로 좀 해볼까요? 네. 가격, 무게는 104. 일단 3.5로 봐야 되겠네. 103.5. 103.5고. 네. 무게는 일단 알겠습니다. 41. 41, 여기 12프레시고요. 돌리돌리
80. 오, 뭐 이렇게 의외로 두꺼워요. 음흠. 굉장히 잘 모르겠는 무게. 예. 네, 무게 몇 대 몇? 3340. 우리가 네. 오늘 비슷하긴 한데요, 느낌이. 비슷하긴 하는데 기타들이 말을 안 들어. 3340. 짜잔. 이야, 선생님이 가깝게 맞췄습니다. 예, 2233. 아. 네. 11 차이로 맞춰주셨습니다. 3.22. 별로 무겁지 않아요. 네, 이렇게 신체 검사까지 쭉 맞췄습니다. 과연 쟈니 A에서는 쟈니 B보다 긋한 소리가 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팬더 클린톤이고요. 네, 바로 척베리 스타일의 연주가 나오는데 사운드는 좀 묵직하네요. 오, 좋네요. 좋다. 마샬. 딥. 생각이 안 나. Deep down, Louisiana, close to New Orleans. Look at me, Woody, among evergreen. Soon, Robin, Kevin, Miller, Austin, Grow. Leave the country point and the Johnny Bigger. Ever, ever run to the right so well. Come on, play the guitar just like a ring, my bell. Go, go. Go, Johnny, go, go, go. Go, Johnny, go, go, go. Go, Johnny, go, go, go. Go, go. Johnny Bigood. 네, 그렇습니다. 개인 톤에서 좋다. 네. 숨어 있는 명기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너무 많죠? 마샬은 너무 세다. 세네요. 네, 너무 격렬해요. 네, 차라리 백킹 톤 좀 들어보면 어떨까? 백킹. 이런 느낌의 네, 연주라서. 락 기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좀 그러네. 하드락은 아니고요. 하드락은 아니고 네. 그냥 팬더에다 놓고. 팬더 뭐 개인이 아니라 그냥 드라이브. 네. 요 정도가 잘 어울릴 것 성향은 뭐 파이어보드 이쪽이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느낌과 비슷한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패브를 팍 네, 찌르는 락톤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시연을 쭉 했습니다만 저희가 뭔가 쟈니 B 구도를 계속해서 이걸로 시연을 함으로써 그 쟈니 A와 쟈니 B가 계속 연관이 있는 것 같이 가져가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쟈니 B 구도를 했네요. 네. 이 시연으로 그러고 보니까 네. 또 A로 하실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어떤 느낌의 그 반주를 해야 어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레트로? 좋다. 이런 느낌? 네, 이렇게 해서 뭐 블루스 A로 네, 한번 느낌으로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네. 레트로. 쟈니 A 레트로 네. 였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야, 요거 생긴 거는 또 엄청 락기탄데요. 네, 좀 삐죽하고 그러네. 네. 야, 사운드는 요거. 빈티지하고 또 그 뭐 이렇게 좀 뭐 그 뭐 할로우 바디, 세미 할로우 바디 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중절모도 참 멋쟁이들이 많죠. 네. 이게 뭐 에피폰 할로우 바디 많이 치고 다트 많이 치고 돌멩이 치는 것도 많이 치는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카지노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네. 네 카지노의 영역으로 네. 그렇죠. 그 연기급이 네. 된다라는 거죠. 에피폰에 숨겨진 연기급. 이제 뭐 더 이상 숨겨져 있지도 않죠. 숨겨져 있지도 않아요. 뭐 쉐라톤이라든가 뭐 그런 쪽. 네, 마지막 이런 레트로한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하드락은 아니고 레트로락 같은 그런 느낌의 뭐 좀 장르적인 어떤 접점에 서 있는 기타라 아주 독특한 분위기의 연주를 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쟈니 과거로의 쟈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쟈니 네,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106만 4천 원이요. 비싼 건 아니에요? 네. 네, 또 주세요. 냉면. 몇 대 몇? 대단한 8.0? 7.5. 아? 이게 뭐 기타가 비싸서 주는 점수가 아니라 약간 좀 범용성이 많은 에피폰을 치다가 좀 범용성이 그렇죠. 없는 걸 치니까 매니악한 느낌이 좀 있어서 네네네 그렇습니다. 사용 빈도수가 조금은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쟈니 B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쟈니 A. 네, 쟈니 A의 커스텀 아웃핏 모델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조만간에 에피폰 잔치로 네.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때는 에피폰에 종류가 여러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네. 한 종류. 하나 한 놈만 조진다 네. 시리즈 네. 시리즈도 아니네요 한 놈만 조진다 단편 네. 으로 근데 물량이 잔치라는 거 네. 네. 조만간에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시리즈로 모아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